속보입니다. 11호 태풍 신남루가 중국 상하이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상청은 9월 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태풍 황색 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여객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기상경보 체계는 적색, 오렌지, 황색, 청색 등 4단계로 나누며 적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11호 태풍 신남루가 상하이를 강타하면서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에 대한 위험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산샤댐이 수압에 의한 붕괴가 발생될 경우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이 상하이 인근의 친산, 핑자산 지역에 원전이 7기 2기씩 있는데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가 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중국의 산샤댐에 대하여 이미 막대한 저수량에 의한 수압에 지진 발생까지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국내 재난 원전 전문가들이 산샤댐 붕괴된 양쯔강 하류의 9기 원전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 9기의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난과 홍수를 해결할 목적으로 댐을 대규모로 건설했지만 오히려 대형 댐들은 지진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대형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샤댐입니다. 중국 당국이 산샤댐이 만년에 한 번 오는 큰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나중에는 산샤댐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고, 또한 산샤댐의 환경 파괴 논란도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11호 태풍 신남루는 이 대만을 지나치면서 주변 지역인 중국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지방에도 기록적인 폭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폭풍과 폭우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에는 그 피해가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우 피해와 더불어 태풍 피해가 더해졌습니다. 이 중국은 최근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1호 태풍 신남루로 인하여 남부 지역이 다시 폭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폭우는 광둥성 마오밍시로 들어서면서 몬순 강우 때를 끌어오면서 이 기록적인 폭우를 내려 더욱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강수량인 600mm를 기록했습니다. 광둥성 마오밍 등에서는 도시 침수가 발생했고, 특히 산간 지방 등에는 산사태는 물론 강범람 등으로 인하여 홍수, 강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11호 태풍 신남루가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는 가운데 이 태풍 영향권에 든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도 이 메추리알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추리알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현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편 북한도 태풍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중앙TV는 태풍 11호가 몰아오는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에 의해서 4일부터 7일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센 바람도 부는 것과 관련해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TV는
태풍 11호는 6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대한해협과 울릉도 부근을 지나서 7일 오전 조선 동해 북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